그러면서 껀덕지를 계속 만드는 게 남자 폭스들이에요. 뭐 X갑이나 이런 거를 여자들한테 본 적 있을 거야, 분명히. 맞아, 남자 고딩들 보면 여친 항상 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 체육 시간에 맨날 막 여자애들한테 이러거든요. 공적인 관계로 해. 자주 보는 사이인데 서로 인간적인 호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적인 거에서 사적인 걸로 넘어가려면 한쪽이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적인 거 외에 아무 이유 없이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만 이성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 일이 끝나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한다던가, 밥 먹고 카페를 가가지고 얘기를 조금 한다던가, 그러면서 일적인 얘기 외에 사적인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도 좋죠. 뭔가 빚을 지는 거야. 밥을 사야 할 껀덕지를 만드는 거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연애 조금 잘 안 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혼자서 다 잘해요. 이게 나는 되게 부러운 면이긴 하거든. 멋지기도 하고 되게 독립적이고 누구한테 부탁을 잘 안 해. 혼자서 뚝딱뚝딱 뭘 되게 잘해. 근데 이제 연애 잘하는 분들 보면 부탁을 되게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배 이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오빠 이거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파고들 틈을 잘 주는 것도 연애 능력인 듯. 맞아 맞아. 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팍스인 것 같거든요. 내가 괜히 할 수 있는 것도 좀 관심 있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약간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내가 괜히 물병을 충분히 딸 수 있어. 나 승모의 힘으로 이거 바로 따거든. 근데 괜히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 그러면 따달라는 말도 안 해. 옆에서 계속 낑낑대. 왜 이렇게 안 따지지? 약간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따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 고마워. 뭐야 운동해? 팔뚝 되게 굵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부탁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을 때도 나 충분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괜히 물어봐. 어?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물어봐. 그러면 알려줄 거 아니야 상대가. 그러면 이제 너무 고마워하는 척해.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못할 뻔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새로 생긴 식당 있는데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약간 부탁을 하고 빚을 지고 이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있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나한테 너무 고마울걸,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파고들 틈을 어떻게 찾을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제 약간 뭘 부탁하고 이래주면 남자가 이제 도와주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도 뽐낼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약간 여자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울 수 있어. 이게 부탁이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 조금의 호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팍스인 남자들 보잖아요. 술자리에서 어떤 줄 알아? 괜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물건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맡겨. 나 취해서 그런데 잠바 좀 잠깐 맡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껀덕지를 계속 만드는 게 남자 폭스들이에요. 뭐 지갑이나 핸드폰 이런 거를 여자들한테 맡기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분명히. 맞아, 남자 고딩들 보면 여친 항상 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 체육 시간에 맨날 막 여자애들한테 자기 뭐 물건 맡기고 이러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하냐며 도와달라고 이성한테 물어봤다가 핑크냐는 소리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아, 핑거 프린세스? 그러니까 그거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볼 수 있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아, 왜요? 혼자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유튜브 링크 틱 주거나 약간 이러면 그 사람도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근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어?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오다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단 말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쯤 떠볼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추워서 패딩 입혀 집에 보냈더니 차단당해서 다시 옷 봤는데 한 달 걸린 기억이. 아니 옷은 주고 차단하던가? 어, 어떡해 저런. 저요? 전 안 나죠. 달라고 하는 거는 나 너한테 관심 있다라고 신호 보내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생수 못 따림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말해도 되나?
솔직히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엮이기도 싫은 남자야, 만약에? 그러면 여자 어떻게든 혼자 따. 얘한테 그냥 별로 맡기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든 혼자 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짝의 호감 표시일 수 있죠. 그게 더 상처겠네. 막 옆에서 이러고 있어.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만약에 여자가 아,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따버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죠. 너무 싫은 거죠 그거는. 싫으면 이제 찢어서라도 마신다. 아, 괜찮아요 잠시만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시는 거지. 다음 술자리였는데 여자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초코에몽 돌렸는데 저한테만 딸기에몽 주던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초코에몽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자기 좋아하는 남자애한테는 쟤는 초코에몽 주고 쟤는 뭐 별말 없을 것 같으니까 착하게 생겼으니까 딸기에몽 줘도 뭐라 안 하겠지? 초코에몽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딸기에몽 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2+1의 편의점의 재고가 그것뿐이었던 거임. 내가 생각해도 약간 그게 더 가능 있어 보인다. 딸기에몽 100%임 고백하고. 저런 새끼야 제일 나빠. 귀엽다고 칭찬하는 거? 보통 어떻게 느끼냐고요? 전 너무 좋은데? 남자가 예를 들어 뒤에서 야 유 근데 나 귀엽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한 말을 들었어. 그럼 나 그때 약간 호감 있는 남자였다면 결혼 생각할 듯? 너무 좋아. 내가 막 되게 귀염둥이 요정이 된 느낌이 들어. 귀엽다는 건 못생긴 거랑 일맥상통임? 아니야 그렇진 않아.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엽다는 게 여러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엽다는 건 이제 못생겨서 할 말 없어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귀엽다는 칭찬을 진짜 호감의 의미로 하는 경우가 있어. 아 뭐야 오빠 진짜 귀엽다. 이건 진짜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아 오빠 오빠 귀엽지. 약간 눈을 피해. 눈을 같이 못 마주치고 살짝 시선이 인중으로 내려가면서 흔들려. 아 오빠 오빠 귀엽지. 약간 이러면 이제 나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죠. 그 대학 후배한테 밥 한번 사주려고 하는데 처음 1대1로 밥 먹을 때는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약간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되는 햄버거집이나 이에 많이 끼는 거 있잖아. 막 뼈해장국집 이런 데를 처음으로 데려가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뭔가 나는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파스타? 파스타는 그나마 괜찮죠. 글쎄 나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약간 여자가 데이트라고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밥 한번 먹으려고 나왔다가 괜히 분위기에 약간 마음이 싱숭 생숭할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조명이 너무 예뻐. 상대방이 되게 잘생겨 보이는 그런 조명이 있어요. 조명 맛집 막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괜히 좀 두근댈 수도 있거든. 저번에 전시회 간다던 분 전시회는 못 가고 적당히 밥 카페에 대충 2시간 반 떠들다 헤어지고 에너지 충전하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라는데 가능성 있나요? 뭐라고? 여자가 잠시만요. 에너지 충전하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이건 확실한 그린라이트 같은데요? 여자가 마음에 없는 남자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어? 한 명 읽겠구만. 파스타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명 읽겠구만. 아휴 이렇게 연애 상담해주면 뭐하나.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난 크리스마스에 유로토럭이나 하려고요. 커플 버전으로 해가지고 옆에 남자친구 태운 상황극. 자기야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 운전 이제 너무 잘하는데? 자기야 맞지? 우리 자기 왜 숨을 안 쉬지? 네. 시부렁탱 나만 안 되는 연애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솔로이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나만 안 되는 연애 쳐드리겠습니다.